네, 반갑습니다. 3월 22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내일이죠. 내일 강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진행을 하고 여의도에 5번 출구 나오시거나 색강역 1번 출구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꾸준한 수익을 낼수 있는 핵심 조건 어떤 게 있을까? 같이 좋은 정보 또 가시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마지막에 구독하기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상루나 이상루 새빨간 투자 이상루 빨간 주식 검색하시면 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면 더 좋고 월요일 화요일 오전 10시 10분 그리고 매일 오후 12시 35분에 MTN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시고 3월 23일 토요일 오후 1시 가입 문의는 MTN이나 010-2638-039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전체적으로 강연회마다 많이들 이렇게 오시는데 여의도에서 또 하는 만큼 오셔서 즐거운 시간 나누고 가시고요. 오후 1시입니다. 오늘 시장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시장 참 웃긴 게 오늘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굿자로 끝났어요. 굿자. 중국이 팔자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팔자. 그 0하고 8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아우디를 좋아하는. 그리고 일본이 0.09% 똑같이. 그리고 코스피는 0.09. 코스닥도 0.06. 뭐 6을 거꾸로 돌리면 9가 되고 우리 딸내미 많이 맨날 카더라. 6이나 9나 뭐 하면서. 똑같고 오늘 환율이 1129원 79전을 기록했는데 환율이 조금 올랐어요. 조금. 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전체적인 좀 총평을 하면 일단 미국 증시, 글로벌 증시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국내 증시다. 그렇게 볼수 있고 수급 잠깐 한번 같이 볼게요. 오늘 조금 특징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한개 요거는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코스피가 오늘 2472억 원 정도. 오늘 외국인들 매수를 했습니다. 74. 2474.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될 점이, 전체적으로 보면 대형주 섹터군. 거기에 돈이 들어갔고, 거기에서 전기전자에 대해서 1887억 원이에요. 업종별로 따졌을 때. 거의 여기서, 600 빼고는 다 전기전자를 매수를 했다는 얘기죠. 그 나머지 600을 가지고 코스피의 나머지 종목군들이 다 나눠가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코스피가 900여 종목이거든요. 900개가 채안 됩니다. 870개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돈으로 따지면 1887억 원은 전기전자로 가고, 누구로 갔어요?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로. 나머지 돈, 더 적은 돈들이 나머지 그 870개 종목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상당히 뭐 편차가 크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지금은 지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지수가 시가총액 방식이거든요. 평균치식 방식이 아니에요. 다우 증시는 평균치식 방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지수에 대한 왜곡이 가능해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그만큼 지수 자체도 크게 올라가게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오늘 지수는 올랐죠. 거기 외국인들이 2474억 원 가까이 매수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SK하이닉스, 자, 외국인들이 많이 샀습니다, 오늘도. 아이고, 아이고, 왜 이게 떴냐. 많이 샀고, 그죠? 삼성전자도 볼까요? 삼성전자도 외국인들 많이 샀습니다. 저는 이제 뭐라고 했어요? 이 포인트를 뚫기 힘들다 했죠. 일단 한 번만에 또다시 맞고 빠지는 그림이고.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도 돌파는 했는데, 78,000 돌파했는데, 종가는 꺼졌죠. 하루 만에 사실 이런 자리에 돌파하기 힘들어요. 일단은 나스닥이 긍정적으로 계속 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 전기전적 쪽에는 긍정적이었고, 다만, 지수에 그만큼 영향을 많이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적극적인 매수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게 아니고, 장 마지막에 조금은 둔화되는, 매수는 하지만, 방어적인 스탠스죠. 우리가 주가를 올리려면, 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사줘야 되냐면 여기 위에 거를 사야지만 주가가 올라갑니다. 밑에 거를 사면 주가는 빠져요. 그죠? 우리가 오늘 75,600원에 샀어. 주가 어떻게 됩니까? 빠지죠. 여기서 사지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제가 적극적인 매수를 얼마 가격대에 하고 있느냐를 봐라 말이 그 말입니다. 지금도 고가 운영 자체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지금 빠지는 거거든요. 그냥 일단 한번 맞고 빠진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횡보를 조금 연출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주가 지수가 좋다는 거 보장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 지금 나스닥이 변수가 될 수 있는데 나스닥이 또 올라가면 우리 국내 IT 종목군들이 좀더 반등을 조금 힘을 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하시고요. 그래서 고가 권역을 넘어가는 걸 확인하셔야 돼. 지금은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상당히 부담되는 자리까지 올라왔다. 지금 매수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조금 관망을 좀더 하자 하는 말씀까지 한번 더 드리도록 하고. 자, 시장이 힘드니까 테마가 움직인다. 자, 오늘 어떤 테마 움직였어요? 오늘 미세먼지 움직였죠. 저는 날씨가 좋아져가지고 미세먼지주가 좀 쉬어갈 줄 알았거든요. 그래도 움직이대요. 그리고 아기상어 관련주도 또 움직였고.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이제 개잡주, 우리가 흔히 잡주, 시가총액 작은 종목군들, 소형주들이 움직였어요. 실질적으로 지수에 큰 영향을 주는 종목군들 움직이지는 못했어요. 오늘 시장에서도. 먼저 하나씩 말씀드리면 일단 미세먼지 관련주가 원래 미세먼지 관련주가 몇개안 돼요. 그죠? 근데 일전에 일주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이게 커지고 있다. 파이가. 미세먼지 관련해서 옆에 옆다리가 또 붙고 있다. 곁다리가.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인공 강우 관련주도 들어가고 태경화학 같은 거. 보일러 관련주도 들어가고 중국에 가스보일러 바꿀 수 있다라는 걸로. 굴뚝 관련주도 들어가고 커졌단 말이에요. 이 커진 상황에서 지금 오늘 한번더 올랐습니다. 다음 주에 차익명을 조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대신에 이런 흐름 자체는 4월달까지 이어질 수 있다. 종목군이 올라가다 빠지고, 올라가다 빠지고, 이렇게 반복될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한 분이 어떤 종목 한 개를, 미세먼지 관련주입니다. 연락 오셔서 얘기하시길래. 제가, 어차피 지금 조정 어쩔 수 없는 거고, 하루 이틀 정도 조정 나오고 또다시 반등 나옵니다. 했는데, 그분이 걱정을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안 파셨겠죠. 전화 통화해서 제가 들고 있을 때 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반등이 오늘 났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야 되고. 자, 그리고 이, 우리가 다음 주를 조금 예상을 해보면, 제약바이오를 조금 보셔야 돼요. 또. ALCR. ALCR. 암학회. 관련해서 발표가 있습니다. 3월 말부터, 3월 29일, 28일부터 해서 4월 초까지 진행이 되는데, 그때에 대한 또 수혜. 지금 시장 자체가 분위기가 어때요? 개별주 성향이 상당히 강해요. 재료에 의해서. 그렇다 보니까 실적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에 대한 이슈나 재료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에요. 그런 분위기를 본다면, 결국 이런 암학회 관련해서 종목군들이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남겨뒀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 미세먼지 관련주 다음 주까지 계속적으로 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 종목이라는 것이 항상 가다가 쉬다 가다 쉬다를 반복해요. 그러면 이번 주상 랠리를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는 조금 쉬어갈 수 있는 좀 조정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고 그 차익 매물이 나오고 또다시 다른 쪽에 대한 수급으로 바뀌어 가는데 그 부분이 제약바이오, 그중에서 항암치료제, 그중에서 암마케 그리고 기술특례 다시 한번 더 반등이 좀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최저임금 관련해서 종목군들이 반등했다, 그 의미를 좀둘수 있다라는 건데, 자, 일단은 최저임금 관련해서 종목군들이 전일은 SM코어, 삼성 SDS, RS 오토메이션 움직였는데 오늘 유진로봇, DS드롭, 로봇 관련주도 같이 움직였어요. 그 KCS는 뭐였어요? 이게 이제 키오스코 관련주잖아요. 무인 주문기. 이게 이제 일종의 산업화에 대한 변화라고 우리가 볼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 자체가 조금씩 변하면서 주가가 조금씩 어느 순간에 넘어가고 또 이러다가 체감될 때 보면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옵니다. 이런 걸 조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런 최저임금 관련해 가지고 바뀌었죠. 이미 최저임금은 만 원대를 시간적인 부분이 문제지 계속적으로 상승해서 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또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분야를 무인주문기를 써보다 보면 저게 훨씬 더또 편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뭐 그거 주문받는데 그저 앞에 고객이 언제 얘기할지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는 거고, 저걸 기다만 들을 필요, 지가 누르면 되는 거니까 거기 가서 훨씬 더 편하죠. 고객 입장에서도 뭐 주문할 때 눈치 안 봐도 되고 뭐 이런 부분 자체가 앞으로도 꾸준한 이슈가 될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산업에 대한 트렌드가 변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환절기만 되면 목이 좀안 좋아요. 나스닥의 상승,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웃는다. 앞서서 얘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네 번째, 이제 아기 상어가 빌보드를 타고, 빌보드 키드 차트에서 아기 상어가 1위를 했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 출판사, 그죠? 토박스 코리아.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상승을 크게 나왔는데, 그 오로라도 움직였겠죠? 윗꼬리가 상당히 길었습니다. 삼성 출판사 잠깐 보시면 오늘 뉴스 나왔나요? 이게 아까 찌라시로는 아침부터 계속 돌았거든요. 뉴스로는 이거 나오죠. 키드 차트에서 1위를 했다. 달성 소식에. 결국에는 지금 여기 위에 자리에서는 끊어먹는 애들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도 고가 권역에 물량이 나왔다면, 맞죠. 요 자리, 이 매물대 위에서 지금 거래량이 많이 실렸습니다. 그래, 지금 요 자리, 18,700원, 19,000원 자리가 상당한 저항 구간이에요. 요 자리가. 돌파하기 쉽지 않아요, 사실. 이런 차트들이 보면, 자, 고가권 한번 치고, 빠지고, 다시 한번 더 올렸잖아요. 근데 거래가 여기서 가장 많이 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돌파를 했는 요런 자리, 요 자리가 지금 저항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잔여 매물들에 대한 이익, 거기에 대한 소화 과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모토니 차트 패턴은 똑같아요. 그죠? 이렇게 한번 여기서 치고 빠지고 다시 한번 치고.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서 재료가 노출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요 정도 자리가 이제 저항이 되겠죠. 지금은 일시적으로 지지가 받는데 차라리 여기 빠졌다가 다시 오른 저항으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확률이 높습니다. 삼성 출판사도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 자, 어땠습니까? 요 자리. 지금 18,500원, 뭐 19,000원 자리가 앞에서, 자, 한 번에 이런 지지가 형성되고, 반등 났다가 투매가 나오죠. 그래서 빠지고, 올라갔다가, 요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요런 패턴을 좀 기억한다면, 지금 이 삼성 출판사는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우리가 돌파를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보다는, 좀더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하락이 나와서 과도한 부분이 형성됐을 때좀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다시 한번 더 판단을 하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자. 아, 토박스 코리아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이것도 지금 저항이 딱 봐도 이제 잡히죠? 앞에서 돌파를 했던 자리에서 저항이 다시 한번 더 잡히는 거고. 자, 여기서 일단 바닥권역에서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를 돌파하기가 상당히 부담이 될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판단하면서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라면 저는 지금 자리에서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조금 관망을 해야 될 시기. 오로라도 끊어먹는 애들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상당히 차트가 더럽죠. 윗꼬리가 길수록 저항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기억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제 아난티 급락. 경협주 심리적 압박. 야, 아난티 대주주 얘 문제 있어. 대표이사. 이 새끼 이거 얘 문제 있어 이거. 왜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 아난티를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실제적으로 얘네들이 지금 오늘 이슈, 어젯밤에 이슈가 나왔던 것이
2대주주가 이제 지분 블록딜, 장외 블록딜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블록딜이 뭐냐? 블록딜이,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장중에 100만주 거래를 하려고 해요. 100만주. 거래를 하기가 힘들겠죠. 100만주를 계속 보면서, 씨, 100만주 이거 팔고, 또 팔고, 이렇게. 아니면 100만주를 팍 던지면 어떻게 돼요? 지수가 쫙 빠지겠죠. 그죠?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장중에 하지 마라. 대주주는. 언제 하는데, 그러면? 장 끝나고 난 다음에 받아줄 사람을 찾아가지고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 나오는 게 2대주주가 블록딜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2대주주에 대한 물량을, 지분을 줄였단 말이에요. 지분을. 그러면 지금 얘네들이 보면 지분 자체를, 14.6%를 지분을 줄였단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 14.6%의 지분을 줄였기 때문에 그 누군가는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또. 시가 내에서. 그 누군가는 받았겠죠. 그러면 그 받을 사람을 하루 만에, 내 물량 좀 받아줘 해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받는 물량은 대부분 다 기관 애들이 받는데? 그렇게 안 했겠죠. 그 전에, 이런 거는 아니면 3달 전에 미리 다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 돼서 가격을 팔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주선 좀 해달라고. 그 전에 우리가 이 아난티 이 지분 블록딜에 대한 소식이 원래는 루머로 한번 돌았었어요. 그 대표이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 그럴 리 없다. 중국 민생 투자 거기서 우리 끝까지 주요 주주로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오늘 팔았잖아. 왜 뻥치고 있노?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왜 개인 투자자를 속이냐, 이 말이에요. 결국에는 짐 로저스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얘기했던 것도 신뢰감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왜냐하면 얘네들이 그런 삼류 같은 짓을 보였기 때문에 지분에 대해서 매각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 그런 루머가 돌면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면. 그를 지금 그렇게 작업을 하고 그렇게 찾고 있고 찾고 있었던 거잖아. 근데 아니라고 얘기했는 거잖아요. 거짓말 하면 안 돼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오늘 주가가 딱 빠져버렸는데, 일단은 이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아난틱이라는 것이 대표성을 좀 가진 종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경협주들 자체도 반등이 나오기 쉽지 않아요, 사실. 한동안, 그래서 제가 한두 달, 세달 정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런 분위기를 바닥을 좀더 잡아가지 않을까. 근데 오히려 또 생각을 하셔야 되는 점 중에 한 개가 이제 블록딜에 대한 이 기간 매수 물량이 금액이 14,050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냥 거의 바닥권역에 다다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굳이 지금 자리에서 또 경협 북한하고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팔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부터 반등 모멘텀을 좀더볼 필요가 있다. 차라리 만약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언제쯤 타이밍에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걸 봐요. 만약에 보유하지 않고 신규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자리에서 곧장 사는 것보다는 좀더 여기가 확실히 바닥인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신 전략이 좀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감안하시고 성격 급하신 분들 지금부터 분할 매수도 괜찮아요. 대신에 리스크 관리는 꼭 하셔야 된다. 지금은. 그 부분까지 확인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협주가 오늘 아난티로 인해서 분위기가 조금 죽을 수 있거든요. 그것도 좀 기억을 하면서 시장을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장 관심주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일단은 유비케어. 자, 유비케어 다들 아시죠? 스마트 진료, 뭐 헬스케어 관련 분야에서 의무 기록지를 만들고 있는 업체인데, 이 기업이 지금 주가가 좋아요. 일단은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이미 뭐 오늘 많이 올랐는데 설명을 몇번 드렸었고, 근데 지금 자리에서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봐요. 일단은 지금까지 올렸던 것은 넘어가기 위한 흐름이라고 보고, 기관 애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뭔가에 대한 기업의 변화가 나타날 확률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꾸준한 매수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 부분 자체를 좀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종목이 팜스코. 이지바이오 같이 할게요. 지금 팜스코 이 종목도 바닥을 지금 다지고 지금 넘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어느 정도는
소외되어 있던 분위기가 개별주에 대한 시장의 흐름이 나타나면서 지금 반등이 나오는 과정이라고 보고, 마찬가지로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조금 개별적인 성향이 강한 종목입니다. 이런 두 가지 종목군들, 그리고 특히 이지바이오는 말씀 몇번 드렸었죠. 지금은 바닥을 다지고 난데 넘어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시세적인 부분이 좀더 이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건 계절적인 분위기도 있고, 오늘도 테마성 재료가 움직였듯이 다음 주에도 이런 테마성 재료로 움직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좀더 선점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선점이 아니죠, 지금은 사실. 그전에도 몇번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자, 네 번째는 이제 한독인데요. AACR 관련 항암 치료제 적어놨는데, 이제 제넥신이 발표를 하죠. 아마케에서. 거기에 따른 엄마 모회사가 한독입니다. 한독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요 주가는 좀 눈여겨보셔야 돼요. 눈여겨보셔야 되는 단계고, 실질적으로 지금 항암 치료제 관련해서 아직까지 이슈가 저는 살아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강조를 꾸준히 많이 해드렸던 이 별표 세 개 또 드려드려요. 요 보령제약 같은 경우에 보세요. 결국에는 오늘 오른 것이 항암 관련이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 한독 같은 경우에도 시세적인 부분이 한번 변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좀더 눈여겨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알릴 말씀이 좀 있는데, 제가 웬만하면 이제 이런 가입 문의가 오면 그거는 이제 직원을 통하지 않고 제가 성향 파악도 하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웬만하면 통화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게 불법적인 부분 자체를 의뢰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도 전화 오셔가지고 원금 보장이 되니 돈을 보내겠다. 어떤 식으로 한번 해보자 이래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사실 제가 면전이라 가지고 욕만 안 했지. 거기서는 언성을 좀 높여서 나쁜 소리를 좀 했습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중에 이걸 그런 욕을 하기가 안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리는 거지. 정말 이거는 제가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할 것 같으니 전화를 하지 마세요. 전화도 하지 마시고 그런 불법적인 청탁을 절대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좋게 얘기하는 것 같죠? 진짜 성격대로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전문가가, 저런 식으로 욕이 되냐, 이런 얘기 가끔 누가 하던데, 아니, 사람 같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렇게 대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는, 이 시장 바닥 자체, 이런, 뭐 주식 시장을 불건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의진이도 저래 터진 거잖아요. 왜 그렇게 끼리끼리 논다고 이의진 터진 것도 결국에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 말고 저는 기준이 있어요. 제가 수익을 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 나도 100%가 아니란 말이지. 근데 100%를 위해서 매일 공부를 하고 새벽 2시까지 눈 떠서 차트를 보고 정보를 받아서 하는 거는 그만큼 우리 식구니까, 내가, 우리 가족들이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수익을 내보고 싶다. 그리고 확률이 정말 높여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미꾸라지 같은 사람들 한두 명이 딱 들어와 버리면 갑자기 하기가 싫어져.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사람은 자체를 안 봤습니다, 저는. 미리 다 커트합니다. 돈이 아쉬워, 그런 것도 없고, 그런 거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럴 것 같으면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제 회원분들한테도 얘기하지만, 저희는 딱 그런 오래 하신 분들, 9년째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하고 이때까지 해오면 얼마나 맞춰왔겠습니까? 그죠? 근데 괜히 그런 분들한테, 나쁜 인상을 심어주기 싫어요. 그래서 항상 조금은 합법적인 선 안에서 내가 정말 수익을 내줄 수 있는
기분으로, 그런 열정으로 해주고 싶은 고객들만 같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연락 와서 돈 빌려줄 테니까, 원금 보장해 준 대신에 얼마 정도 좀 수익 좀 내돌라. 그런 헛소리 하지 마시고, 좀 건전한 방향으로 우리가 합법적인 선에서 좀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진희가 출소하면 그때 거기 가서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강연에 오실 분들은 많이 참석하시고요. 좋은 정보 여러분들께 많이 드리기 위해서 다음 주에도 또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